이 부분은 좀 가이던스를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센터나 오토모티브 이쪽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이쪽에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할까? 이런 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방이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뭐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이 자동차 쪽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그 그런 부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새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챗불미 오늘 8월 2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3대 지수가 이제 또 반등이 들어갔어요. 네, 3일 정도 빠지고 어젯밤이 이제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냐. 네, 그런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이 지금 끝난 게 아닌데 일단은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스피치가 남아 있고요. 그 이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스피치는 언제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장중에 나옵니까? 장중에 나옵니다. 11시인가 그렇습니다. 11시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스피치가 있단 말이죠. 이미 시장이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잭슨홀 미팅 뭐 어떤 말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FMC 회의나 이런 거 앞두고 시장이 미리 먼저 좀 빠지면 아무래도 좀 호기심 발언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큰뭐 매파적인 발언은 없지 않을까. 또 교과서적인 얘기 할것 같아요. 좀 그죠? 애매하고 막연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뭐그 정도 얘기할 것 같고 이제 기자들 물어보면 일단 데이터를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어제 보니까 그 7월 잠정 주택 판매가 또 전월 대비 1%또 빠졌어요. 그 전달에는 마이너스 8.9% 그렇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전달에 마이너스 8.9면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7월 달에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또 빠졌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8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기존 주택 판매가 건수가 줄고 있잖아요. 잠정 주택 판매라는 거는 예약해 놓은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판매 건수 자체가 줄면은 그 예약하는 그 팔려 매매하려고 예약하는 건수 자체도 같이 줄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2011년 1월 이후로 11년 만에 지금 미국 주택 가격도 하락이라고 하는데 7월 미국 주택 가격 평균은 마이너스 0.77%로 MOM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1월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2008년 전에 2006년 말부터 이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해서 2007년 빠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이제 손실이 발표가 조금씩 되는데 8년에 확 빠지고 9년, 10년, 11년, 12년 초까지 미국이 집값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11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싸하기는 해요. 사노세 같은 게그 실리콘밸리가 요 사노세 요 쪽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안 떨어지고 가장 보면 뭐 제일 그 강남 같은 도시 그게 이제 바로 그 팔로알토라고 하는 팔로알토 그 지역이 이제 사노세 요쪽에 있는 지역인데 10%가 빠졌다고 돼 있어요. 10%. 그래서 야, 이거는 심각한데. 시애틀이 7.7% 빠지고 샌디에고 5.6, LA 4.3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그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중간값으로 오면 403,800불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어제 나온 데이터는 아니에요. 며칠 전에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 최근에 케이스 실러지스 주택 가격도 조금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설문을 보내서 예. 이 사람들한테 저기 숫자를 받아서 집계하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게 40만 3,800불이고 며칠 전에 나왔던 수치인데 예. 그 주택 그 판매 건수하고 지금 거래량 뭐 전체적인 거래량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 주택 가격도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나 또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2007년하고 좀 비슷한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솔직히. 2006년 말에서 2007년 넘어갈 때 그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차도 그때 예. 지금처럼 역전이 되고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일단 금리에서 그때 먼저 워닝 시그널이 나왔고 예. 그러고 주택가격이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때도 2007년도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WTI 같은 거 110불 그때도 이제 2007년도에 110불, 120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넘어가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유가만 147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연상이 네, 돼서 맞습니다. 네. 좀 물가 올라가고 경기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우려스럽긴 한데 최근에 국채금리 보면은 3.1 벌써 기록을 했잖아요. 네. 2.5에서 5 수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가파르게 좀 그 10년물하고 2년물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저는 그 잭슨홀 미팅 영향이나 최근에 네. 호키시한 연준 인사들 발언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긴장했던 그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집값은 빠지는데 계속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는 그때도 연준이 2006년 8월까지 이제 금리를 5.25까지 올려놓고 모기지 금리라든지 10년물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물이 이제 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물가를 잡으려고 계속 금리는 올려놨는데 유가 같은 게 이제 안 잡히는 네. 거죠. 막 올라가고 집값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유가 같은 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 2008년 초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정말 물놀이 동산에 해골 바가지에서 물이 와장창 쏟아지듯이 그렇게 이제 경제에다가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연준에서도 아마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예.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급등했다가 예. 약간 조정받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9달러 이상이 있고 유가는 그나마 다행인 게 120 갔다가 그나마 95까지 빠져서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유가도 예. 보면은 며칠 전에 오펙에서 감산하겠다 뭐 이런 좀 코멘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공급 사이드를 건드리고 예. 좀 유가 최근에 좀 올라오게 된 촉매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현상 속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나 강했던 주식이 뭐였나 생각해 보면 2007년도에 보면 태양광이었어요. 풍력, 그렇죠. 태양광, 풍력, 조선. 예.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태조 이방원에서 뭐 원자력까지도 대체에너지 개념이니까 비슷한 흐름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경제가 안 좋은 와중에 2007년도에 그때 이제 펀드 열풍 때문에 시장이 좀 오고 쉬팅할 때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테마들을 보면 예. 지금과 굉장히 이제 흡사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 우리 성악개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테슬라 1등이고 2, 3등 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나왔나요?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끝나고 지금 시간에서 4.5% 정도 예. 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낮에 그 정보건 프로가 발표한 예,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 엔비디아 미리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어제 우리가 미리 공부한 거랑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요. 이미 그 7월 31일 날이 이 분기 말이거든요. 예. 8월 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의 내용이 지금 컨센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센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 숫자, 그때 예. 시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빠지죠.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네. 특히 탑라인 같은 경우 그 이번 분기보다도 안 좋은 그런 숫자를 내놓으면서 시간에서 4.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이 가이던스가 없었고 예.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2Q까지는 낮아진 실적을 하향 조정했었는데 예. 3Q 실적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Q 가이던스를 안 좋게 주다 보니까 네. 실망을 하면서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게임 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예.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부분이 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예. 얘기도 해 주시죠. 예, 그 전문인 게임 분야 데이터 센터가 이 회사의 주 매출원인 거가 예. 맞고요. 그 밑에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은 예. 그 2020이 회사는 지금이 2023 회계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이 2022 회계년도였고요. 그리고 그 분기는 한 달씩 좀 미뤄서 그 분기 말이 되는데 어쨌든 2022년 2Q부터 2031년 2023년 1Q, 2023년 2Q 7월 달로 끝난 그 매출을 추이를 보면은 게이밍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보면은 2022년 2Q 회계년도로 보면은 이때가 3.06 빌리언이었어요. 그 게이밍 쪽의 매출이 그리고 2023년 1Q에 3.6 빌리언이었고요. 그게 네. 지금 7월로 끝난 분기에는 2.0 빌리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그 엔비디아를 볼 때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 예. 가상화폐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아. 가상화폐 부분에 이제 GPU 네. 매출이 네. 가상화폐가 굉장히 좋을 때는 좋았다가 최근에 그 가상화폐 가격도 변동성이 많으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쪽 매출이 좀 부진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회사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저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 또 회사 쪽에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Q가 2, 3, 4월인 거죠? 1Q가 2, 3, 4월이고요. 그렇죠. 1월 예.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예. 23년 1Q가 2, 3, 4월이면 예. 근데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게이밍 쪽이 3,620 예, 3.6 빌리언 예, 그렇죠. 예. 까지 늘어났었는데 예. 이번 2, 3, 4니까 2Q면 5, 6, 7 예. 예. 5, 6, 7월에 너무 큰 폭으로 빠졌네요. 예, 그 가상화폐 가격은 이미 미리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 또 전방에 대한 수요도 빠지면서 그
ASP도 빠지고 물량도 예. 빠지고 그리고 재고도 늘고 그래서 재고를 확인해 보면은 예. 그 밑에 이제 BS 중에 그 유동자산 항목을 보면은요 그 인벤토리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작년하고 작년 1월 30일 아 올해 1월 30일하고 지금 7월 31일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은 재고 자산이 2.6빌리언에서 3.9빌리언으로 약 50%가량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 말은 재고가 잘 안 나가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던 재고 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고 조정이 지금 지난 분기부터 계속 진행 중인 거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 순서가 좀 예. 벗기긴 했는데 매출을 보면은 6.7 빌리언 나왔고요. 이 회사에서 제시한 낮은 컨센서스였어요. 그 예. 8월 초에 YOY는 3%가 늘었고요.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아서 3.8 빌리언이 나왔고 YOY로 61%가 증가했고요. 61%면 꽤 많이 증가했네요. 예, 꽤 많이 증가했죠. 우리 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예. 아마존 보면은 여전히 3, 40%의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개를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게이밍 사업 방금 전에 저희가 봤었는데 YOY로 33%가 줄었고요. 그리고 QOQ로도 3.6 빌리언에서 2.0 빌리언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매출이. 그래서 CFO 코멘트가 나왔는데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하고 하락으로 인해서 GPU 수요가 부진한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좀 알기 어렵다. 향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분기 가이던스도 좀 부정적으로 좀 낮게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전문 시각화 분야나 그 오토 부분은 아직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특히 이제 오토모티브 자율주행 그 우리가 많이 향후 기대를 하고 있는데 220밀리언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렇지만 YOY로 45% 정도 늘어나면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업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률이 되게 좋은데 예.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미미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매출 총이익률도 전년 동기에는 66.7%였는데 이번에 45.9%가 나왔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예고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EQ 말 재고가 올해 1월 말 대비해서 5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 인이라고 하죠. 그 사업 파트너들한테 넘기는 물량 예. 이 물량을 지금 못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파트너들도 지금 재고가 많은 많아가지고.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재고가 정리가 되고 해야지만 이제 셀인 물량들이 나가면서 재고가 빠지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상황이 3Q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영업비용은 그 대신 38%가 늘었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57%가 YOY로 감소했습니다. 순이익도 역시 50% 정도가 감소한 1.29 빌리언을 기록을 했고요. EPS 역시 51%가 감소한 0.51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주 환원은 꽤 적극적으로 했어요. 지금 EQ에만 자사주하고 배당을 위에서 총 그 환원한 금액이 3.44 빌리언이고요. 네. 그리고 반기 동안에 5.54 빌리언 달러의 주주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매출이 6.7 빌리언 나왔는데 예. 자사주랑 배당으로 쓴 돈이 3.44. 예. 매출한 돈의 거의 절반을.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지금 그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이 그동안 네. 그 이익
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네. 쌓아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자사주하고 배당 등 그 주주환원을 하고 있고요. 네. 반기 동안에 뭐 5.54 빌리언인데 이 회사 시총이 지금 430 빌리언이거든요. 예. 430 빌리언에 5.5 하면은 10%가 넘는 주주환원을 반기 동안에 했고 예. 이 추세가 그 계속 이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쌓아놓은 리테인 어닝이 많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러다 보면은 현금 쪽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번 분기 순이익이 1.3 빌리언인데 예. 주주환원을 한 게 3.44 빌리언이라고 하니까 예. 정말 놀라운 주주환원율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23년 회계연도 2023년 3Q 가이던스 이게 그러니까 8, 9, 10월까지죠. 10월까지 3개월 동안 가이던스를 줬는데 회사 제가 제시한 거는 매출하고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비용, 기타 비용, 세율 중요한 항목을 줬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실제로 매출 총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EPS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노란 부분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거랑 이거 제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회사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큰 항목을 줬습니다. 이 항목을 알면은 밑에 이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율 둔화를 감안해서 비용하고 투자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좀 전에 문의사가 얘기한 좀 성장이 좀 둔화되는 식의 수익성은 좀 지키겠다라는 네. 업계의 그 방향성하고 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은 제시한 게 제일 그 하단 쪽에 숫자랑 같이 보면은 5.9 빌리언을 제시를 했고요. 컨센이 6.9 빌리언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좀 충격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또 제시를 했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5.9 빌리언으로 제시한 리즈닝이 게임하고 전문식 악화 사업부 부진을 데이터 센터하고 오토모티브 사업부가 일정 부분 상쇄시킬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사업부의 부진이 좀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각 네. 사업부별로 매출 가이던스를 주진 않았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잘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 쪽에 부진을 좀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컨센이 지난 분기보다도 6.9 빌리언으로 늘어날 예. 것으로 예상을 해놨다가 예. 5.9 빌리언으로 QOQ로도 빠지고 YOY로도 17%나 빠지니까 예. 이 부분은 좀 가이던스를 듣는 입장에서는 예.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예. 예. 그러면서 또 요거 보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 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추정치는 좀 더 하향 조정될 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데이터 센터나 오토모티브 예. 이쪽이 좋다고 하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이쪽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예. 어느 정도 투자를 할까 이런 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방이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약간 뭐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이 자동차 쪽이 조금 좋아지고 예. 있다. 이 그런 부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죠. 또 뭐 예, 서버 디램이나 이런 쪽이 견조하겠구나라는 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65% 내외로 이번에 발표한 실적에서 나타난 총이익률보다는 월등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높게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매출 총이익하고 매출 총이익을 해보면은 3.84 빌리언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영업비용 1.82 빌리언을 빼면은 2빌리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21년에 영업이익은 이번에 발표했던 1.33빌리언보다는 높은 숫자고요. 영업이익률은 34.2%가 계산이 되고요. 기타 비용 10밀리언 정도 하고 세율 1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이 3Q에 그 순이익은 한 1.8빌리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번에 1.3빌리언이 나왔는데 QOQ로는 순이익은 늘 것 같고요. 이게 매출이 늘어서 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 관리를 통해서 그 수익성이 좀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느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식수로 나눠보면은 0.72달러 정도가 나와요. 네. 시장에서는 한 0.86불 정도 컨센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바텀 라인도 좀 깎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하고 탑 라인하고 바텀 라인이 좀 깎이는데 약간 좀 그 희망적인 거는 이번에 발표한 2Q 실적의 바닥이었나? 네. 요런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밍 센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네. 예, 3Q에 정말로 나오는 실적 자체가 실적이 이 회사의 경쟁 우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지 않을까 네. 좀 보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가이던스의 매출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예. 예,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 대비해서는 줄어들긴 하지만 예. QOQ로 보면 다음 분기는 일단은 이익단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난번에 많이 빠졌을 때는 PR이 24배, 500까지 떨어져서 예. 이 정도면 사볼만 하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었어요. 예, 주가도 올라왔는데 예. 일단 8월 초에 가이던스를 한번 확 그 낮췄잖아요. 네. 그때 하향 조정이 된 거를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10에서 20% 정도 그 향후 1년 포워드 EPS가 하향 조정된 거를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러면 EPS가 떨어졌으니까 또 PER이 올라갔겠네요. 예, 그렇죠. 네. 주가가 뭐 올라가서 PER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EPS가 떨어져도 PER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 70배 이상도 받고 있었던 적이 있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 대비 주가 forward PER 기준으로 한 37.8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부담스럽네요. 예, 주가 빠지는 거하고 또 컨센 하향을 어느 정도 할지 네. 모르겠어요.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보면 한 10% 내외 정도 컨센 하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하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PR은 그냥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한 4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또 크립토커런시에 영향을 네. 주잖아요. 예. 그리고 또 크립토커런시가 이 회사 게이밍 쪽에 영향을 주고 예. 그런 부분들 플러스 또 이 현상이 지금 뭐 경기도 뭐 그럭저럭하고 또 뭐 투자 센티멘트도 좀 그럭저럭한 상황에서 네. 3Q 실적을 얘네들이 그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얼마나 좀 더 좋게 내놓느냐 네. 나쁘게 내놓느냐 이거를 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엔비디아 우리 스와케미 분들이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정복은 프로가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에서 오늘 얘기 못한 부분, 예. 이 게이밍 쪽에 대한 또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이더리움 같은 거, 예. 예, 그 마이닝의 방식이 좀 바뀌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런 약점에 대해서도 그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정보금 프로가 발표한 내용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